우리는 싱글벙글 쇼의 콤비 백이성 허이루 에요. Alright. 한 곡도 많다. 1절도 길다. 한 소절만 꼭 집어 특별 레슨. 하절 노래교실. 아니 그저 단 한 소절 배웠을 뿐인데 그냥 순식간에 우리 동네 명가수. 오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21세기형 노래교실 한절 노래교실. 네. 자, 오늘도 흥 폭발한다. 흥이 폭발한다. 저 인사님 박미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부전 노래 강사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흥남성. 예. 역시 힘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설 연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저는요. 네. 그 어릴 적에 그 김치만두 있잖아요. 네. 요즘은 막 다 이렇게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네네. 저는 이번에는 또 시간도 여유로우니까 네네. 아예 고기도 가른 고기가 아니라 네. 그냥 덩어리 고기 사다가 네. 집에서 이렇게 도마 위에다가 이렇게 다져가지고. 다지려고. 왜냐면 어릴 적에 사실 네네. 소풍이다 뭐 네. 운동회다 할 때 엄마가 막 그 다지던 네. 그 리듬으로 제가 오늘날에 이런 자리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듯이 그냥 도마 위를 고기에 눈이 따다맞다 따다가맞다 따다갔다 하면서 그 리듬을 익혔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는 온 가족 뭐 온 가족이라고 해도 남편 저 딸이지만 네. 서희 도마 위에서 서희 이렇게 근데 손 많이 가잖아요. 그 만두 손 만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먹고 싶어서 네 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놀러 가면 아 놀러 오세요. 그러면 또 한아름 또 제가 또 싸드려야죠. 자, 오늘도 이제 네. 명절 때 요 노래 부르시면 스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네, 민혜경 씨의 보고 싶은 얼굴.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번 서울에 딱 어울리는 맞아요. 노래예요. 명절도 비대면이 대세라 고향에도 못 가고 멀리서 보고 싶은 얼굴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움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우리가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야 될 시기가 네네네. 아닌가. 맞아요. 예. 좀만 자제하면 네. 그 그리운 얼굴을 상봉할 네. 날이 네. 하루라도 빨리 올 거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고 싶은 얼굴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부분은요.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랑 소리 질러! 질러! 자, 이 노래 네.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 신청해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이용료 들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물걸레 청소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또 한줄 네. 노래교실 원곡 들어봐야지요. 그렇지요. 민혜경 씨의 목소리로 보고 싶은 얼굴 들어봅니다. 징글버글쇼 백이성 허이루입니다.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노래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 1990년도의 노래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 유행했던 포크송이에요. 포크송. 포크송 하면 네네. 어쿠스틱 기타. 그렇죠. 근데 이 노래 가사의 네네. 그리움을 네. 라틴풍의 삼바 리듬이거든요. 맞아, 그걸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댄스곡이거든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작사, 작곡을 네. 봤더니 해바라기 이주호 씨가 맞았는데. 그래서 포크송이랑 게 맞는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선생님 네. 이 노래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먼저 네. 이 민혜경 씨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또 그 그윽한 섹시함. 네네.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서도 툭툭 내뱉는 그 리듬. 그거를 잘 살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소절은 네. 메마른 가슴 끌어 가슴 끌어 안 이런 부분들. 아, 땡겨주시는구나. 아니, 땡기는 게 아니라 툭. 네. 툭 쳐주는 거. 그래요? 땡기는 네. 게 아니에요? 네. 땡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팍 밀면 툭. 예. 네. 아, 예, 예.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리듬을 만드는 거는 예. 툭 쳐주는 느낌으로 예, 예.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준다. 또 근데, 가사를 붙이. 땡기는지 미는지 아세요? 허유루 씨? 아, 알죠.
아니 오늘 오면서 노래를 네. 지금 듣는데 정말 네.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네. 선생님 근데 왜 네. 툭 쳐주는데 제 몸이 자꾸 이렇게 툭툭 아프 나갈까요? 아, 그 맞아요 그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냥 넋 놓고 서 있는데 네네. 누군가가 깜짝 놀래면서 탁 밀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갱이 확 주저앉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소리는 툭 나오는 네네네. 거거든요. 어. 그래서 아.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이런 부분들을 오, 툭툭 쳐줘라.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청들은 사랑 그리면서 오, 이런 부분 툭툭툭 고군대를 잘 새겨주셔야 예, 돼요. 예. 혼자서 지 이런 부분 혼자서 지 세우는 밤에 마무리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끌어올리고 사람 툭툭 두 번 쳐주고 그렇게, 아, 그렇게 적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네네. 오다가는 예, 이제 숨 떨어지니까 예, 예. 어디까지 네네.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네. 오늘 네. 모범생은 네. 여기까지만 네네네. 자 준비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조금 더 세게 뱉어요.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네, 그런 부분만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은 우리 장학생이 네, 장학생이 내내 갈까 아니라 내내 하시는 장학생이 자, 그 뒷부분은 백희동 씨는 가끔 제가 잘하는 날 되게 네. 긴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긴장하고 비교 당할까 허윤희 씨랑 비교 당하면 이렇게 속을 풀 수가 없잖아요. 가수 28년 차인데 네, 아니 근데 워낙에 독보적인 네네네. 존재이기 때문에 아, 오늘도 예, 예.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네. 자, 혼자서 네. 지새우는 밤에 네.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hey. 보고 싶은 사람 야, 아니 멋있다. 우리 진짜 네. 멋있다. 와 대단하세요. 백희동 씨는 탁탁 쳐주니까 아, 소리도 소리지만 네. 이 목소리 자체가 아.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하셨어요. 아, 역시. 네, 요렇게, 그런 네네, 부분들. 네. 자, 2050번님. 네. 기성 형, 우리 이루 형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이루 형 바보 아니에요. 2050번님, 그게 진짜 나쁜 거 아시죠? 우리 형 바보 아니야? 이게 더 기분 나빠? 이 네, 사람아. 그래.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아, 2050번님한테 또 세게 맞았네, 지금. 아, 근데 실력이 진짜 늘기네요, 진짜. 아, 세게 맞았어. 늘기겠습니다. 네. 우리 형 바보 자, 아니다는 말이 왜 내가 되게 바보 같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또 허이루 씨의 또 용기를 또 받아서. 네네네네. 자, 첫 번째 도전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부천의 꿈입니다. 부천의 꿈이씨. 네. 이게 어머, 이름 본명이세요? 아니요, 네. 아가 태명이 태중이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아기는 네. 아직 태중인가요? 아니면 이제 네. 나왔나요? 아가 140일인데요. 네. 울기만 해요. 아이고, 그래도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어쨌든 우리 네네네네. 꾸미가 네. 세상 밖으로 나왔군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또 아기가 많이 울면은 스트레스도 좀 많으실 테고. 네네네. 맞아요. 아, 근데 네, 또 이제 그렇죠. 노래방이라도 가서 한번 촥 풀고 싶은데 네.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잘 오셨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싹 풀고 계시면 네네네네. 조금이라도 좀 풀리실 것 같은데. 예. 사실 140일 됐으면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기가.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요. 뭐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서서 뭐 돌아다니겠습니까? 걔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거 일식 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140일 된 애가.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꿈이 엄마. 네. 예. 자, 기운 나게 시원하게 네. 한번 불러 주세요. 예, 이 노래가 상당히 가사가 많아요. 하지만 네. 그 리듬을 타 주시면 이 노래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자, 제가 네. 포인트 잡아 줬던 그런 부분들을 좀 세게 툭툭 치면서 준비. 메마른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옳지.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헤이.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옳지. 보고 싶은 사람 와 야,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네. 확 바뀌시네. 아까는 이제 육아에 지쳐서 목소리 축 처지셨는데. 네. 그, 네. 민혜경 씨의 그 날카로운 그 보컬을 어우 흡사 닮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네. 조금 감정이 조금은 메말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툭 뱉고 좀 날카롭게 부르지만 거기에 좀 따뜻함이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러려면 좀 베이스 음이 있어야 돼요. 메말이라 메. 이런 호흡으로 감싸줘야 돼요. 네. 자, 좀 호흡으로 감싸주듯이. 네네. 그리고 꾸미님.
네. 그 전화기 조금 더 붙여서 노래 불러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너무 떨어뜨려놓고 부르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요? 네네. 자, 준비. 그리고 조금 너무 아까 빠르게 불렀거든요. 네. 미디움 네. 템포니까 조금 슬로우로. 네. 자, 준비. 네. 메마르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옳지.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옳지, 좋아요.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오. 보고 싶은 사람. 와! 좋아요. 아니, 근데 아까보다는 네. 감정이 풍부하신데 풍부한 만큼 슬퍼졌어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풍부하게 네. 하라고 하니까 네네네. 음정이 내려갔어. 네. 키가 낮춰졌구나. 음정은 네. 그대로 네네. 하면서 높게 네네. 하면서 그 부분을 네. 풍요롭게 감싸기만 네.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 낭낭하고 좋으시네요. 감정을 딱 입해서 아까하고 네. 지금 감정하고 딱 섞어놓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네네네. 또 우리 꾸미 어머니 네. 예, 네. 우리 꾸미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 잘 태어나줘서 고맙고 울지만 열심히 잘 달래보도록 노력할게요. 네. 이거 꾸미가 나중에 네네. 컸을 때 이거 녹음해갖고 들려주면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와, 큰 선물이죠. 꾸미가 네. 네. 이제 또 네. 나중에 크면 이제 엄마 마음을 알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구나라는 네. 걸 알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네. 또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기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와, 노래 기본적으로 참 네.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죠. 아기의 네. 탄생에 또 기뻐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네. 또 우리 두 번째 도전자 네.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참가, 아, 도전자는 아니죠, 오늘은. 네. 예, 편안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또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호의로 백희성 씨.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청주에 사는 현희 아빠입니다. 네. 현희 아버지. 현희 아버지. 네네. 예. 네. 그 외장가요, 현이가 아니면은 이제 뭐... 외장입니다, 외장.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뭐 하시다가 전화 주셨어요? 네, 저 대형마트에요. 네네. 생활용품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일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거군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설 명절에도 네. 또 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이런 네네.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명절에도 이게 돌아가는 네네네. 거예요. 예. 현이 아빠는 네.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게 돼 있어요. 저도 현이거든요. 미현, 현이. 아, 요즘에 설 명절에도 맞다 보니까 좀 더 바빠지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바빠도 이렇게 네네. 좀 계속 납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 그럼요. 예. 아니, 특히 이제 참가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제가 이제 딸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딸은 노래를 잘합니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노래가 조금 미흡해서. 예, 예, 예.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아하. 다음에 코로나19가 네네. 풀리면. 네네. 노래방 가서 자랑 한번 해달라고요. 아, 좋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배우셨네요. 목소리가 예, 예, 예. 정감이 있어서 일단 노래 잘 풀어내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잘 하실 수 있죠? 네네. 자, 준비, 네. 시작! 맨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투, 투. 혼자서 짓세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아~ 벌써 90년대. 예예예. 그, 예, 예. 90년대를 회상하셔요. 제가 5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네네. 30년 전이라면 네. 와 아주 풋풋했던 시절인데 그때를 떠올리시는 시절인데.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 노래 많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인가요? 그럼요. 저희 네. 세대 때. 네네. 민혜경 씨 뭐. 양수경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네. 그분들 세대라 네. 노래 그래도 잘은 못 불러도 많이 듣고 네. 있었습니다. 아, 네네. 벌써 멜로디가 틀린 데가 하나도 네네. 없어요. 멜로디를 아주 잘 짚어주셨고 단지 아까하고는 달리 이 노래가 네. 너무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댄스 노래거든요. 네네. 댄스곡.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쌈바 리듬 어깨 엉덩이를 좀 살랑살랑 흔든다는 느낌으로 우리 아빠들 이게 안 돼. 좀 아니 할 수 있어요. 자장하려면 현이 아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빠르게. 조금 아까보다는 빠르게. 조금 빠르게. 키를 조금 더 올려도 돼요. 것 같은데. 네. 키 한 번만 잡아주세요. 맨마른 가슴 끌어안고. 자, 여기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 시작!
맨맨은 가슴 끌어안고 좋아 헤이 헤이 정들은 사람 그리면서 좋아 헤이 헤이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헤이 보고 싶은 사람 와 박수 완성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아 그리고 또 백희성 씨가 키를 네네. 잘 잡아주셨다. 아, 아, 키를 딱 높게 잡으니까 네. 아, 아주 신나게 들리네요. 진짜. 우리의 장학생은 네네네. 대단한 장학생.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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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현희 아버지. 네네. 명절 앞두고 또 라디오 연결되셨는데 네. 하고 싶은 네네. 얘기 있으면 잠깐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요. 네. 예. 국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 노래가 이제 실력이 점점 바뀌니까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 아, 네네. 자, 자 그러면 또 우리 네. 마지막 청취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여기 부산에 사는 김점숙입니다. 아, 우리 아, 점숙이 네. 누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겨? 네네, 잘 있었습니다. 네. 아니, 뭐 하시다 전화 주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요 병원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서. 아. 네네. 그래, 그걸 할마당 하면서 라디오만 듣고만 있다가. 네. 오늘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병원에 납품이라면 뭐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뭐, 환자복도 들어가고, 오. 간호사들 입는 옷도 들어가고. 아, 그리고 약간 재봉 뭐 이런 네네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거 되게 손재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정수기도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노래 좀 좋아하십니까? 네, 노래는 좋아하는데 부를 네. 줄은 몰라갖고. 아니, 그런데 제가 감히 노래 듣기 전에 네네네. 한 말씀 하자면 네. 재봉일을 하시는 분은 리듬을 잘 타게 돼 있어요. 박자감이 있어요, 박자. 아, 이거 다 이거 재봉할 때 박자감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아, 네. 리듬감 있게. 그래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 누님, 네. 노래 부르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높은 음이 안 올라가거든요. 높은 음이 올라가면 네. 기침이 나고. 기침이 나. 네, 여자 가수분들 노래는 한 번도 알게 못 부르고 있습니다. 아, 주로 남자 가수 아. 노래 부르시는구나. 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네네. 부르셔도 네네. 돼요. 요즘은 뭐 워낙 이 노래방 기기가 좋아서 음정 다 낮출 수 있고. 네. 그럼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 자, 그러면 제가 특별히 네. 음정을 안 잡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준비, 네.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헤이 헤이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헤이 보고 싶은 사람 아~ 아이고 감정은 최고십니다. 아, 리듬감. 네. 아~ 그리고 일단은 네네. 목소리가 이렇게 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 안정감이 있는데 이제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음 쪽으로만 음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고음에 툭툭 쳐주는 그 리듬감이 조금 아~ 부족해서요. 노래가 그냥 아주 평면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이런 부분을 툭 툭만 몸을 던져주면 네. 소리가 그냥 저절로 올라가요. 힘 안 들이거든. 앞소절만 한번 해볼까요? 네네. 메마른 네. 가슴 끌어안고 여기만 네. 준비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느낌으로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준비 시작.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오 잘하셨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끝소절까지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툭툭 네. 쳐주는 네네. 거. 네네. 그럼 이어서 네. 한번 쭉 가볼까요? 그럼요. 네. 준비해서 한번. 메마 네. 준비 시작.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옳지 헤이 헤이 정들은 사랑 그리면서 셋 넷 혼자서 지새우는 밤에 hey. 보고 싶은 사람 와 잘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네. 청취자분들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어떤 노래를 또 불러볼까요? 아, 다음 주에 드디어 네. 이 노래 갑니까? 어떤 노래인데요? 네. I'm gonna be a Mr. Ray. 아이, 걱정. 아, 제니.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에 하이디의 야. 진이 지금 흐르고 있죠? 네네네. 이 노래 배워볼 거니까요. 자, 아, 다들 준비하시고. 연습 좀 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네. 네 오늘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모레도 설 연휴 다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찾아올게요. 지금 해보셔, 백유서. 허유루입니다. 오늘도 싱글. 홍그라다루. 내일 뵙겠습니다.